우리는 종종 쓰는데 우리 어린 시절의 헤드를 쓰죠. 뭐 하면서 스펜드 시간도 아닌지 뭐 하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를 테스트하면서 쓰죠. 뭐 하면서 모든 종류의 팀 스포츠를 함으로써 예시네. 그 다음에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일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야? 가는데 소파에서는 뜻이 많은데 여기서 몸만 멀리라고 그냥 지적하겠습니다. 어디만큼 멀리 가냐면 참여하는 만큼 멀리 가죠. 근데 뭐에 참여하냐면 두 개나 세 개의 스포츠에 참여할 만큼 멀리 가는 거죠. 그만큼 많이 한다. 네,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, 이것도 중요한데,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신체적 충분한 신체적인 힘을 갖기 때문이죠. 근데 뭐 할 때쯤 우리가 도달할 때, 성인이 도달할 때쯤은 그러나 네, 비교 부정하죠.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의 네, 경쟁할 수 없죠. 엘리트의 레벨에서 경쟁할 수 없는 거죠. 선수급은 안 된다는 얘기지. 뭘지라도 우리 중에 반 이상이 여전히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걸 즐길지라도, 즉 우리는 아는 거죠. 뭘 하냐면 우리가 SS 용법이죠. 우리가 뭐하다는 걸,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. 뭐만큼 유스도 한때 그랬던 것만큼, 한때 강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.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버웨이, 네, 멀리하죠. 그로부터 팀 스포츠로부터 멀리하는 거죠. 근데 뭘 요구하는, 충돌을 요구하는 팀 스포츠로부터 멀리하는 거죠. 뭐 같은 축구나 뭐 풋볼이나 축구나 농구 같은.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하냐면 스포츠를 향하는 거죠. 근데 어떤 스포츠냐면 관계대명사죠. 제공하는데 더 적은 위험, 신체적인 부상이나 스트레스의 위험, 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의 위험을 더 적게 요구하는 내 스포츠를 향하는 거죠.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뭐를 향하냐면 스포츠를 향하는데, 뭘 위한, 개인들 위한 스포츠, 개인 스포츠를 향하는 거죠. 그래서 팀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 조직하기도 어렵죠. 어디서? 성인의 세계에서는. 그러니까 팀 스포츠 하기 힘들다.